자, 예, 뽐바이 이상용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남양주의 어르신들 건강하셨어요? 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남양주 씨가 참 멋있는 게 제가 이런 행사를 하루에 세 군데씩 갑니다, 요새. 근데 이 시상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했대요. 왜냐면 일일이 다 읽어주니까 한 시간이 더 걸려서 이거 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즐거우지 않냐. 전부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건강한 모습 끝까지 유지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좋은 일자리 또 건강한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함께하는 대상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 열린 회상을 가지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몸 챙기시는 이런 나날이 되기를 기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적 구조라든지 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런 희망을 줘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답할 때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경받아야 되고 노인이신데도 노인에게 봉사하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신 어르신들 다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시장님께 감사한 뜻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조수연 씨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들으세요. 음악 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최상길 단장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 씨의 예술 단장 어디 있나? 오셨나? 저기 있습니다. 울산이 과연 여기로 이사와서 여기 전 예술을 담당했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계속 협조할 겁니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최상길 단장, 예술 단장. 고맙습니다. 온 거를